자, 이번 시간부터 알프레도 기초 기타 교본 2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책 2페이지를 보시면 1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복습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1권의 내용을 충분히 편안하게 연주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1권도 조금 더 복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2페이지 화면에 이제 악보 일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올 때는 오른손에서 얼터네이트 피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얼터네이트 피킹이라는 거는 다운 피킹, 업피킹을 이제 교대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박자일 때는 다운, 업박자일 땐 업. 그래서 화면에 처음 나오는 악보에서는 이제 8분음표가 8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다음 마디에는 점사분음표와 8분음표, 2분음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 4분음표 다음에 나오는 8분음표는 이제 두 울, 엇박자에 나오기 때문에 업으로 피킹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운, 업, 다운.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3박자에서도 점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8분음표가 두 울에 나오니까 그 부분만 업으로 피킹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다운, 업, 다운. 자,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붙임줄. 같은 음정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음에서만 피킹을 하고 뒤에 음을 피킹을 하지 않고 박자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연주적인 측면으로 1권 내용 중에서 아직 잘 모르실 만한 부분들 아니면 배웠는데도 까먹으실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책 전체를 꼼꼼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웠어도 까먹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책 1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2권을 시작할 텐데요. 자, 다장조라고 나와 있죠. 교재에서. 자, 보통 실용음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중음악에서는 다장조, 뭐 나장조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식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C 메이저 키라고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소통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키 오브 C 메이저라고 하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C 메이저 키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C 키에서 기본적인 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제 4분음표로만 박자 구분 없이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자, 화면에 보여있는 악보처럼 8분음표로 다운 업, 다운 업, 얼터네이트 피킹을 충분히 연습하셔야지 연주하기가 좀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분간 매일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음이 바뀔 때마다 피킹하는 방향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C 메이저 키에서의 세 가지 코드. 자, C 코드가 있죠. C 코드의 경우 이렇게 네 줄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미솔 도미가 되죠. 그다음에 세 줄만 치는 경우는 미솔 도.
자, 여러분들이 코드가 적혀 있지 않은 악보를 보실 경우에도 이렇게 미솔 도미가 그려져 있거나 미솔 도가 그려져 있으면 아, C 코드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레솔 시솔 또는 레솔 시 자, 그 다음 G7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음이 다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 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G7스 코드에 소리가 납니다. 레, 솔, 시, 파. G7스 코드. 자, 아래쪽에 C 메이저 키에서의 반주가 나와 있죠. 자, 악보를 보시면 코드가 안 적혀 있는 마디가 있을 거예요.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책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마디와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마디에는 코드가 적혀 있지 않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필로 코드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높은 라, 높은 시, 높은 도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라음은 1번 선 5프렛입니다. 높은 C는 1번 선 7프렛. 높은 도는 1번 선 8프렛. 손가락은 1번, 3번, 4번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음계 중에서 이 도로 시작해서 높은 도까지 두 옥타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습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1번 선에서 1번 선 미부터 도까지만 연습하시면 나머지 음은 좀 쉽게 연습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한 줄에서만 해보겠습니다. 미, 파, 솔. 자, 손을 팔을 전체적으로 이동해서 라, 시, 도. 반대로 도, 시, 라, 또 팔을 전체적으로 이동해서 솔, 파, 미. 자, 이 1번 선에서 미부터 도까지를 먼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세요. 다른 부분들은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신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솔에서 라로 넘어갈 때, 또 라에서 솔로 넘어갈 때. 자,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전체 음을 시작하는 도부터 얼터네이트 피킹, 다운 업 다운 업 피킹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반대로 연습이 익숙해지시면 악보를 보지 말고 지판을 보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본인 자세, 특히 솔에서 라 넘어갈 때, 라에서 솔 넘어갈 때 조금 매끄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